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떡, 밀리터리 덕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저희 밀리터리 글러브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다 데저트 스톤 글러브인데요.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게 박스 포장이 되어 나오고요. 이렇게 베이지 색상의 데저트 스톤 글러브입니다. 글러브가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또 한 겹 더 돼서 나갑니다. 이 글러브가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이 데저트 스톰이라고 저희가 보통 손목 부분에는 스칸다 로고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여기는 데저트 스톰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턴이 사막 폭풍 작전 때 입었던 군복 패턴을 써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글러브에 이렇게 데저트 스톰 그 스피릿을 담은 글러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택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밀리터리 느낌으로 기존의 스칸다 파이트 기어에서 나왔던 그런 택과 또 다른 느낌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글러브가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샌드백을 쳤을 때, 스파링을 했을 때 패딩이나 아니면 글러브의 그 가죽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마이크로 파이버 극세사 제품이죠. 그래서 신소재로 나온 제품이라서 사실 이거를 쓰신 분들이 리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글러브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구매를 하시나요? 글러브도 소모품이라서 바꾸기 마련인데요. 올해 글러브 하나 마련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어떠신가요? 혹은 남자친구 선물, 복싱 좋아하는 친구 선물 로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특별한 제품입니다. 스칸다 데저트 스톰 밀리터리 글러브였습니다.